자, 여기 저 안동에 있는 이 세계유산 한국 역사 마을 화해 마을에 왔습니다. 이 화해란 뜻은 강이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화해 마을 왔는데 이따가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면 회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또 이 화해 마을에 대해서 요리를 설명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이 하해 마을은 이게 걸어서 가면 이게 1시간,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된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차죠? 전동차입니다. 예, 이 전동차를 이용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이 하해 마을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동차 작동법을 지금 또 우리 또 이게 저 안내하신 분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앉고 이게 일반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네. 시동은 키를 돌리면 가볍게 돌리면 계기판에 0자가 되거든요. 0자 되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아, 예.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예. 주행할 때는 드라이브에 놓고 그죠? 아, 오케이, 드라이브. 일단 브레이크 좀. 아, 브레이크 할게. 사이드 내리고. 그리고 주행하시면 되고. 네. 주차할 때는 이 차는 파킹이 없어요. 어. 그래서 중립에 두고 사이드 땡기고. 오케이, 오케이. 그죠? 예. 야. 딱. 야, 이제 전동차를 타고 갑니다. 이 전동차는 시속 15km밖에 안 된답니다. 야, 좋다. 어우, 저 연방죽도 있고, 연. 야, 좋다. 근데 바퀴 미친다. 예, 연방죽, 옆에. 연방죽이 뭐야? 연. 아, 연꽃이요? 예, 이거 자, 연. 그리고 여기가 화해 마을. 야. 아니 말이 여기 저분이 해설을 해준다고 그랬죠? 응. 여기 해설. 자, 여기도 우리 해설을 듣고 응.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지처 여기에요. 예, 여기 이 하해 마을에 네. 우리 해설자님한테 이제 우리 설명을 듣고 해설을 듣고 우리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지 씨는 하해 마을 안북한 여기입니다. 네, 하해 마을. 네, 여기서 중앙길 때가 쭉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로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7번 삼신당 신호. 네, 네. 8번 양진당. 네. 그 다음에 중여당 9번. 그 다음에 10번 영농학도 보고. 그 다음에 11번 작정 고택으로 해가지고. 돌면 돼요. 돌면 오늘 태릉 중심. 앞길 지나가서 또 나오고. 네, 뭐. 계속 그렇게 가면. 자, 비치세요. 이야. 이거는. 뭘까? 우리 아까 7번을 갔는데 화해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오늘 전부는 시간상 다 못 돌고 오늘 일부만 중요한 부분만 오늘 돌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이 여기도 아네 야, 왼쪽 붙여 보고 야 좋다. 여기가 교회 요정? 아, 고택이네. 고택이지. 고택이네. 야, 이게 처갓집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양동마을하고 이 화해마을이 가장 한국적인 그런 고택이 많대잖아. 그래서 영국 그 여왕이 여기로 갔다 오잖아요. 와, 멋있다. 참 많이 그려지네. 여기는 이
양진당이라는 곳입니다. 양진 여기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유씨 그 유성용 대감 그쪽에 종갓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진당은. 자 가시죠. 다음에 그러니까 이 유성용 대감의 이 좀 이 자택인데 2019년에 그 영국의 앤드루 왕자 또 1999년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그 방문을 한 여기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유성용 저택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추교당. 여기 추교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성용 서해 유성용 선생님의 여기가 자택입니다. 유물 전시관. 이게 유물 전시관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여기는 영모각이라고 그 유성용 선생님의 그 유품이 예, 유물이 여기 많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가 봐요. 예. 여기 직접 유성용 대감이야. 예, 지금 우리는 여기 하의 마을이죠. 삼신당을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소원을 빌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 나무가 말이죠. 이거 어마어마하대요, 이게. 이게 600년인가 됐대요. 자, 이 나무가 지금, 여기 한번 써있을까요, 이거. 야, 야 이게. 이 나무. 불고 싶은데. 자, 소원 비세요. 자. 뭐가 불고 싶은데, 당신은? 아, 나는 뭐, 소원이 없어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뭘 왜 삼신당에 와서 빌 때는 아들 하나 달라고 비는 거야? 아, 그 말이 되네. 야, 삼신당에서 자 우리 저 무식인의 소원이 아들 하나 이게 점지어 달래요. 네. 그러면 그게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못 이루어옵니다. 여보, 뭐 그게 털어내는 거야? 아싸, 아싸 해줘야지. 아싸, 아싸. 저 안에 하의 차를 좀. 자, 우리가 이 안동 이 하의 마을에 와가지고요. 이 예쁜 이 모자가 있길래 우리 둘이 세트로 이게 아니 아우 너무 시원하네. 네, 머리로 바람이 샥샥샥샥 빠져갖고는 정말 시원하고 끝내줍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하의 마을을 돌아서 네. 이따가 이제 서울로 출발합니다. 야, 예. 자, 하의 마을 안녕. 안녕. 사랑해요. 구독과 좋아요 꽝꽝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